너무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누나가 엄청 싫어하는데, 야, 남자한테 11살짜리밖에 안된 꼬맹이야, 그러는데, 꼬맹이를 꼬맹이로 보면 그냥 꼬맹인 거예요. 요즘에도 얼마나 다 영악하고.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대화 중에 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약간 좀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약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제가 어떤 부분이 이 독인 줄 알았는데 약이 되고, 약인 줄 알았는데 독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토픽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쓰는 이제 비유가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뭐 15세기 때, 15세기 초중반 때, 대항해 시대, The Age of Discovery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 시대 때 상황을 놓고 보면, 물론 이것도 서구적인 시각으로 적힌 건데 이러하죠. 그것들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제 이제 문맥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유럽 사람들이 식량을 이제 비축을 해야지 겨울을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고기를 절여가지고 겨울 동안에 이제 먹는데, 그러려면 후추가 이제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추를 발견했고, 인도에서 이제 그것들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는 쇼컷을 찾자 해가지고 동으로 가서 이제 인도로 가는 항해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야, 서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서쪽으로 와서 이제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을 한 거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사실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은 유럽, 뭐 미국도 사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영국의 앵글로색슨 쪽이 와가지고 한 거라고 친다면, 어쨌든 이것도 유러피언 쪽이라고 볼수 있다고 친다면, 어쨌든 그들이 지금 세계 패권을 잡고 있고 거기에서 역사를 써 내려가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 프라블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라블럼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자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고, 그 항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을, 거기서 어떤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어떤 문제, 결국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오는 그 문제들, 불편함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근육을 자라나게 해서 세계의 어떤 그 패권들을 잡지 않았나. 가령 이런 해석도 있다 하더라고요. 가령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경우도 평야지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붓는 대로 쌀이 나오고, 한 바가지 넣으면 한 가마니 나오고, 두 바가지 넣으면 두 바가지가 나오는 그런 평야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굳이 뭐 이렇게,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그다지 뭐 어떤 프로블럼이 없기 때문에 그 유러피언들은 그 문제들을 딛고, 마치 토너먼트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과 부전승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과 딱 붙어놓으면, 토너먼트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좀더 경쟁력이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아시아들이 빠르게 그 뭐랄까요, 식민화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해석에 좀더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도 날씨 좋고 뭐 과일들도 많고, 뭐 굳이 일하지 않아도, 아프리카도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 포인트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쨌든 그 문제들로 하여금 그들이 좀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환경적으로. 그럼 결국 그게 나쁜 거냐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 섬나라 사람들이 좀 야만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영국 뭐 젠틀맨 이런 키워드들도 붙여놨다고 이제 하는데, 인위적으로. 어쨌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약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다 하는 시각에 저도 좀더 무게중심을, 저도 동의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게 과연 잘 되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게 사실 안 되는 걸까, 정말 좋지 않은 걸까 라는 그런 포인트인 건데, 이제 저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를 막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뭐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참 대단하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계속 제가 힘들게 겪었던 부분들을 공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랑할 건 아니거든요. 제 친구 말 맞다나? 자랑할 건 아닌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레짐작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전 달라. 도전을 안 해요. 도전을 안 한다는 건 어떤 결과도 어떤 피드백도 어떤 포텐셜도 터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부셔보자. 그냥 꼭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답은 없거든요.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상황보다는 여러분들이 낫다는 부분들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의 문제냐?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문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고 저의 예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로 이게 딱 시각이 갈리는 게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 만나면은 좀 그나마 난데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제가 뭔가 이렇게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도 있고 뭔가 하는 일이 딱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저랬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할 수 있게끔 내가 이것도 하면 잘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도전 정신이 들기보다도 저 사람은 그냥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그 에너지를 내 인생에서 딱 어떤 추력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태우면서 앞으로 가야 되길 제가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달라라고 해서 마치 그냥 성공한 사람들 제가 성공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 아직까지 할 게 많고 아직 되게 불안한 존재여서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작용이 아닌데 약간 내가 원하는 작용은 좀 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쟤도 했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는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실패의 총합이었어요. 실패의 총합. 제가 아까 전에 만나본 구독자 그분한테도 제가 35살 때 대학원을 들어갔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 전부터 제가 차근차근히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파스들을 받고 올라와서 당연히 저렇게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만난 그 구독자분도 저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요. 제 27살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노력했던 것보다 혹은 비슷하게 노력하면 저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인생이랑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딱 수학적으로 그 수식을 놓고만 본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공부,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제대로 했겠지. 뭐, 예. 그때 뭐, 못 모를 때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정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자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하다 보면 이게 얘기가 꼭 나와야 돼서 저도 좀 불편한데, 어쨌든, 저는 중학교 때 54명 중에 49등, 50등 했어요. 예.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솔직히 나 너네는 대학 가기 글렀어 생각해보세요 대학을 다 가잖아 요즘 웬만하면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선언해버린 거야 너네는 공부 글러먹었어 너네는 기술 배워 그래서 전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춤에 꽂혔어요 춤을 제가 프로페셔널로 한 그 DMC라는 팀에서 뭐 그 2001년 가요대상이랑 한준가요제 오프닝 무대도 하고 전 그걸로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딱 그것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군대 제대 후 또 스타트업을 하고 그래서 2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가 좀 느렸어요. 예, 남들보다.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됐거든요. 1형식 문법은 뭐냐? 2형식 문법은 뭐냐? 이 문법 공부를 27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당연히 되겠어요? 토플이랑 GRE가? 안 되죠. 그냥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몇 년 공부하다가 시드니 갔다가 여기 어디야 미국으로 와가지고 하면서도 제 나이 또래 애들은 이미 대학원 다 졸업해가지고 다 직장 다니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저는 그때 미국 와가지고 이제 머리 도끼 삼아 맨땅 헤딩하면서 이제 다녔던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연구원도 하고 연구원 돈도 얼마 안 되거든요. 진짜 생활비 딱 생활비 나와 정말 생활비만 나와. 네, 저는 그랬어요. 정말 생활비가 딱 나왔어요. 저금할 것도 없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참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35살 때, 34살 때 그 마스터 디그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과거에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과거에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27살 때 딱 계획했던 대로 따다닥 됐으면
지금보다 더잘될수 있었을까? 실력적으로? 돈은 더 벌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워낙에 일찍 돈을 벌게 될 거니까. 시간 한 7, 8년 세이브 시키는 거니까. 과연 더잘될수 있었을까?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저희 어떤 아빠 같은 역할을 한 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한테 대놓고 쓴소리하는 형이 있어요. 야, 너는 실력도 안 되면서, 야, 너는 네가 막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사실 여러분, 우리 서른 살 넘은 이후부터는 잘안 듣게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해주면 잘안 만나죠, 사람들이. 싫으니까, 자기 듣기 싫은 얘기 해주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독이 아니라 저한테 굉장히 약이었었어요. 예, 그 약. 그리고 그 과거의 수많은 어떤 실패들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계속 저는 거기서 근육을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목표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야. 계속 근육을 자라게 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게 홈런 대박을 칠수 있었던 것 중에 대박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급행 열차를 타면서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을 하고 원래 엔지니어로 일을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저도 우리 회사에서도 야, 너그 GSD랑 MIT 그쪽 애들 좀 뽑아봐. 애들 좀 데리고 와봐. 우린 맨날 하이어링 하거든요. 근데 다 떨어져. 이게 안 돼서 리퀘어먼트 안 맞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됐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빠바박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봉도 파바박 올리고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안 되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내 실력을 다져야죠. 저는 그랬었거든요. 안 되네. 실력을 계속 다지고 그거를 몇 년간 정말 도인처럼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그냥 지금은 유튜브나 하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페이스북 이런 것도 잘안 하거든요, 원래는. 그냥 계속 실력만 쌓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남들이 봤을 때 오죽하면 제 친한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한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 걸려서 있으니까 형이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남주야, 그만하자. 이제 할 만큼 했다. 이 얘기를 한몇 번은 저한테 했죠. 이제 그만하자. 근데 저는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어쨌든 확실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될것 같아. 내가 지금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이거 분명히 이렇게 사면은 분명히 될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포기를 안 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나한테는 그게 독이었지. 야, 네가 지금 그 나이 때 이걸 준비해서 뭐 할래? 야, 남들은 지금 다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서 뭐 할래? 계속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딱 봤을 땐 독이었죠. 저도 인정해요. 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을 먹고, 왜 그런 거 있죠? 이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가 이 뱀의 독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독에 내가 걸렸을 때 이거를 독으로 남겨버리면 죽어버리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서 어쨌든 에너지원 삼아가지고 태워서 올라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배들 만나보고 하면은 그 상황에 어떤 이제 좀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좀안 좋은 상황들이 항상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독으로 우리는 그걸 본다고요. 근데 이걸 그냥 현상적으로 봤을 때 독은 독이겠죠. 근데 이거 시간을 지나놓고 평가를 했으면은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바꿀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2020년 지나가면서 전기라든지 뭐 배터리 이런 것들 막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붐이 불면서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러면서 산업 세계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 석유 산업 중에서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리포트를 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 입장에 맞춰서 리포트를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산업은 정점을 이미 지났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하락 추세만 남았다. 왜냐하면 뭐 전기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석유에 파생된 부분들, 왜냐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거 된 이슈가 그 국민들이 다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땅만 꽂으면 석유가 나오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꽤 좋았죠. 20세기 때까지는. 석유가 이제 많이 쓰일 때까지는.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은 항상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예. 뭐야. 기름도 없고, 천연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진 건 인력밖에 없다.
해가지고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가 많은 오바마도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대한민국 벤치마크 하라고. 물론 우리 교육이 좋다 나쁘다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이 하나만은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국가에서 재건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그 어떻게 보면 독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건 독인데 그 독이라는 환경 자체를 끌어안아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G7, G8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K방역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석유라는 패권에서 다른 뭐 데이터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초격차 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그냥 격차도 아니야. 초격차. 어떻게 보면 정말 거기 안에서 그 노력과 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얼마나 그 노력을 했을지에 대해서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독이라는 환경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땐 독이죠.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국제 ATM기가 돼가지고 이리휘청 저리휘청 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경우에 아, 이 고난이 마치 15세기의 대항해 시대처럼 이게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분명히 독이 될 수, 독이, 우리한테 분명히 약이 될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동기부여들은 뭐냐? 이 대항해 시대를 떠나는 동기부여. 솔직히 망망대해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요즘이야. 그나마 이제 뭐 낫지.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가시들, 그런 불편함들, 이런 게내 삶에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은 제가 이건 좀 예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작년에 저희 조카 11살짜리 그 꼬맹이가 비행기를 타고 놀러 왔어요. 저 있는 대로. 제가 물론 꼬셔치 오라고. 아, 와서 이 친구한테 제가 가장 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새끼, 그러니까 자식을 낳거나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는 돈, 누구는 권력, 누구는 명예 이런 걸 준다고 친다면 저는 얘한테 뭘 주고 싶었냐면은 실패해도 괜찮다. 네, 그거를 정말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왔을 때한 2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바로 한게 뭐냐면 같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었어. 삼촌이랑 같이 살 때는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누나가 엄청 싫어하는데 야 남자 이렇게 11살짜리밖에 안된 꼬맹이야 그런데 꼬맹이를 보면 그냥 꼬맹인 거예요. 요즘에도 얼마나 다 영악하고 다 알아듣는데 어쨌든 와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을까? 그럼 일하면 어떤 루틴을 할까? 이런 것들을 쭉 짰어요. 걔도 짜고 나도 짜고 왜냐면 저가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얘를 데리고 출근도 해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휴가도 내고 막좀 이렇게 11살짜리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꼬맹이를 집에 놔두면 안 돼요. 데리고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얘를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법칙도 만들고 그 다음에 되게 그러니까 저는 수학이랑 영어랑 코딩 세 개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다고 공부하자가 아니라 그냥 노는 거야 삼촌이랑 같이. 아, 걔 게임 좋아하니까 이 게임 어떻게 만들지 삼촌이 같이 노는 거야 코딩을 하고. 그래서 스크래치도 공부하고 이제 그게 제 목표였는데 물론 다 하진 못했어요. 바빠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룰을 만들 때 얘가 이걸 지킬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예. 저는 실패할 걸 어떻게 보면 유도를 했어요. 예. 이게 좀 악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실패하기 유도했어. 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고민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걸 못 지켰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조카 이름이 하민이었거든요. 하민아, 너가 30분을 유튜브를 보고 30분 게임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은 30분은 스크래치라는 코딩으로 그 게임을 만들어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이 친구가 2시간, 3시간 동안 보고 있더라고. 계속 지켜봤죠, 제가. 예.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우리 회사 오피스가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책상이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책상을 돌려서 이렇게 봤죠. 하민아. 약간 나를 보고 울더라고. 내가 너왜 우니? 그러면서 자기가 안 거지. 예, 괜찮다. 삼촌도 실수 많이 한다. 그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여기 봤을 때 네가 뭐가 문제? 얘기 다 해요. 삼촌 내가 이거 2시간만 보고 30분만 하면 안 될까? 게임은? 오케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그걸로 하자. 바꾸고 해가지고 얘가 그것들을 스스로 의지를 갖고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다 어워드를 따가고 마치 레인포스먼트 러닝처럼
그렇게 해서 얘가 앞으로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할때 되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저 춤출 때도 그랬거든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유연하게 했는데 안 돼. 괜찮아. 또 해. 또 해. 또 해. 다른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되죠. 거기에 대한 성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특별히 제가 이 미국에서 와서 특히 동부 쪽 이쪽 와서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정말 잘 트레인되고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좀 많은 성과를 낸 사람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여기에서 정말 그 굉장히 큰 파워가 나오거든요. 정말 디퍼런시에이트 될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그때는 몰랐죠. 어렸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난 이걸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가지고 그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거였는데 어쨌든 정규 교육에 이제 맞춰서 그것만 잘하면 항상 칭찬받고 항상 그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부모님들이 다안 된다고 케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실패도 해봐야 되는데 실패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되면은 나이가 서른이 되든 마흔이 되든 그냥 그 실패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왜냐 인생은 계속 그 파도가 밀려오거든.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언제까지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의 에듀케이션을 하고 안 됐을 때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민을 하고. 저도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 기억에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공부 못하면 속상하지만 저랑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이다 뭐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을 다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피드백이 쌓이는 어떤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그 상태에서 30대, 40대가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파도들이 왔을 때, 특별히 제가 유학생들, 그런 정말 웰 에듀케이트된 좋은 환경에서, 물론 배울 점도 되게 많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의 단점은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된다. 라는 그거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상황 자체적으로 봤을 경우, 예를 들면 난 이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갔어. 대학을 못 들어갔어. 난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내잘안 됐어. 이게 상황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모양적 측면에서는 이게 나한테 도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더 도약할 수 있게끔 거기에 에너지를 포커스를 해야지. 그냥,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안될것 같아. 혹은 시작하기 전부터도 그냥 이미 프리디파인 해보여. 아, 안 돼. 다 이렇게 안 하니까. 다 이렇게 하니까. 좀비 되는 거예요, 좀비. 예? 왜냐면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됐지만 난될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만약에 됐을 때의 그 포텐셜, 그건 누가 책임질 거야.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이 되든 약이 되든 어떤 의미를 보면 나를 실패. 왜? 저 해병대 나왔거든요. 우리 해병대 들어가 보면 훈단이 그거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인생은 대부분 다 트라이 앤 에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도하고 실패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야. 어떤 사람 미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뒤에서 엄청나게 실패하고 고생 다 하고 매다 맞고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우린 그걸 모르고 겉모습만 딱 보는 거야. 마치 그 지금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저 겉모습만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나랑은 달라. 이렇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딱, 아, 도전해가지고 내가 한번 저 사람 한번 내가 열심히 해갖고 챌린지 한번 해보겠다. 이 생각을 많이 안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나도 할수 있어. 난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난좀 다른 영역에서 할 거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전투력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내 삶이 너무나 평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아니,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막, 예를 들면 힘들다는 개념도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누구는 1등 못한 게 서러운 거야. 진짜. 누구는 막, 예를 들면은 막, 그러니까 A 트리플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A 더블, AA 학교밖에 못 갔어. 이거는 솔직히 그냥 고난이라고 볼수 없고, 아, 물론 고난일 수도 있겠다. 각자의 차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편안하고 잘 풀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좀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나태해질 수 있거든. 저도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쓴소리하고 직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진짜 경험한 느낌들이고 그리고 왜
어떤 기업의 CEO라든지 국군 장성들이 이게 좀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인플루언서라든지 띵커 이런 약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왔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라잖아요. 직원 좀 해달라. 직원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항상 앞에서 손 비비는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 오면은 우리 회사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좀 크리티컬하게 좀 봐달라고 직원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인생이 좀 잘 편안하게 풀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말도 안 나오네. 놓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약간 힘든 페이지에 있냐,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늘어지고 흔히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실패한 그런 인생이냐, 그럼 좋은 기회예요. 그 에너지를 끌어당겨가지고 마치 대항해 시대처럼 우리 전쟁 후에 다시 재건하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자라난 근육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 왔을 때 같이 딱 붙여놓잖아요. 그냥 달라 퍼포먼스 자체가. 예, 한 명은 토너먼트로 진짜 모든 전쟁들을 겪고 이겨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정승으로 딱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 마지막 예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쿵푸 팬더에서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용이 물고 있는 그 이제 비법서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갖는 사람은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딱 우승한 사람만이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특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훈련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비법서를 가졌나 싶을 거예요. 제 기억에.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그거는 그걸 가져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그게 없어도 왕인 거야. 마치 엑스칼리버처럼. 엑스칼리버라는 검 자체가 이 검을 들었다고 다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토너먼트에서 올라와서 살아남은 그 사람이 들었으니까 그게 엑스칼리버 검이 된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한번 우리 인생에 좀 약간 되게 심플하게 적용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이거 재밌는 드라마. 드라마에서 이게 그냥 잘 되고 잘 됐고 잘 됐어. 끝. 재미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보는 드라마. 동화책 이속 우화도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프에도 분명히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 캐릭터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열심히. 전 열심히나 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열심히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열심히라는 말 아원에는 그 안에 내 노력이 들어가요. 나의 노력이. 그 말인 즉슨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는 열심히 하다가 지쳐 어느 순간인가.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같이 비교 우위 좀 약간 열등한 사람들은 그 이미 되게 좋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려면은 이게 에너지가 보통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열심히 해서는 안 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 경험으로는 전 그랬어요. 이 후배님한테 일단은 대충 큰 주제는 내가 원하는 주제는 이러하다고 친다면 그 부분을 쿡쿡 찔러보는 거야. 쿡쿡. 이렇게 서커스틱하게 쿡쿡 찔러보는 거야. 찔러보면서 어느 부분에 내 심장이 뛰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게 따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시켜서 하고 이걸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여기까지 볼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생각이 나. 그냥 하고 싶어. 재밌어. 그냥 왜 여러분들 뭐 과제나 이런 거 하다가도 스마트폰 게임 있으면 게임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잠깐 쉬다가도 잠깐 여러 거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지점을 찾아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내가 처한 상황, 곤란한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근육을 자라나게 할 때 열심히 자라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그 지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 자체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규교육 시스템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판으로 탕탕탕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해진 시스템에서 이걸 잘 암기하고 이 정해진 교육 시스템에서 평가되는 그 기준에 잘 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스페셜라이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똑똑한 거랑 인생을 잘 사는 거랑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어느 지점에 내 심장이 뛰는 건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전혀 다른 토픽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프로치가만 바뀌는 거지 그 심장이 뛰게 하는 것들,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나의 스스로를 어떤 의미로 보면 전 가끔 이런 표현 쓰거든요. 스스로 속여서 그걸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적용하는 메서돌로지는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그 시스템을 잘 이행하는 훈련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땐 내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프로치 다 다르고 삶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서 어떤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접근했을 때, 제가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했던 방식도 그렇거든요. 영어 공부 정말 하기 지금도 공부는 전 싫어요. 공부는 나랑 잘 안 맞아.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학습할 때 공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공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이거를 내가 기존에 했던 작업과 연결해가지고 항상 커넥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겠네? 와, 그럼 대박이겠다. 그때부터는 공부가 아니야. 그냥 이거를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게 되면 정말 저는 제가 이 채널을 통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독창성, 유니크니스, 나만이 할 수 있는 뭐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살게 되는 거야. 남들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남들 어떤 의미로 보면 똑같은 음악이 나와도 이걸 가수를 모창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다른 노래를 불렀을 때 그냥 이 사람의 컬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부르면 그냥 이 사람 노래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캐릭터라이즈하고 퍼스널라이즈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브랜딩을 한다 해가지고 뭔가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토론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도 나만의 컬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라는 인풋에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항상 이렇게 유니크하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하게 되면 정말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재밌고 정말 포지티브한 사이클이 열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일단은 그 부트캠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면 뭐 이거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뼈대 스트럭처 이것들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내가 동의가 되는 부분들, 이 부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 있으면 한번 차용을 해보시면은 제가 정말 저 밑바닥에서 전혀 다른 단, 이 끝단에서 이 끝단까지 큰 여행을 오면서 이거는 진짜 나름대로 정말 괜찮았다. 이걸 내가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어서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비디오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좀 길어졌는데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사실 파도가 끊임없이 계속 와요. 특별히 다른 건 제가 얘기할 위치도 안 되고 이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커리어 파스를 쌓아나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공부를 하고 했을 때도 이게 예를 들면 뭐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위치를 하려면 상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고 난 이렇게 하고 있고 난 잘 안 풀리고 아니면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들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고난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정면으로 여러분들 피하지 말고 잘 받아내야 돼요. 매를 다 맞고 거기 안에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난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피하지 말고 하면서 되게 좀 전략적으로 그거를 그냥 억지로 하기보다도 내 스스로를 잘 속여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모티베이션을 많이 받는지 어느 부분이 나의 과거의 결과 맡아서 화학 반응이 나서 정말 나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20, 30대 친구들 20, 30대 친구들보다는 제가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았고 좀 더 되게 저는 주변 형들이 한 3명의 인생을 한 번에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약간 뭐랄까요, 하여튼 어떤 의미로는 참 재수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나름대로 피드백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사회생활 길게 하신 분 없을 거고 저보다 노력 혹은 정말 이 단에서 이 단까지 감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볼까? 한번 적용해 볼까? 한번 잘 활용해 가지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선에서 한번 약간씩 내 스타일을 트윅을 해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났으면 우러났다기보다도 좀 그런 오픈 마인드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